어제는 대통령이 이렇게 김기현 대표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뉴한 위원장도 만난다는 거거든요, 오후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오후 2시에 그 정책의총 참여해가지고, 이민청 설립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기자들은 데뷔 무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뉴한 혁신위원장 만나서 어떤, 지금까지 보면은, 무슨 저 이준석 대표 포함해서 정치인들 징계 뭐 면해준 거 말고는 지금 혁신안 받은 게 없잖아요. 뭐 중대한 혁신안에 합의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컨대 영남 중진, 뭐 윤핵관, 수도권 출마,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갑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그냥 이뉴한 위원장이 혼자 자기 생각에서 한 걸까?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된거 아니었을까? 아, 대통령실하고요. 뭐 이뉴한 약간 혼자가 정도 아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왔는데 혼자서 막 그렇게 그렇죠. 원맨쇼로 그랬을까 싶고 네. 지금 와서 또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 그러니까 만나는 것 자체가 알려져 있는데 공식화돼 있는데 거기서 뭐뭘 합의했다 안 했다 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주제죠 이것은 그죠 이것은 잘못하면 대통령이 정당 사무에 개입한 걸로 그렇죠. 될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그런 얘기까지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뭐 그냥 격려하는 모양을 취하면서 지금 이제 부딪혀 있는 지금 강대강으로 부딪혀 있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톤다운을 시키기 위한 뭐 그런 게 있을지. 근데 대통령이 그런 정치력이 있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그냥 이뉴한 혁신이 빈손으로 떠나게 될 거다. 그렇죠. 조기 예산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년 총선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김기현 대표 체제로 치르게 될 거고 선대위하고 그다음에 그 공관위를 누가 맡냐 뭐 요런 정도다라고 분석들을 하시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 어쨌든 토호 세력이 이겼어요. 버티기에서 영남 성공을 했죠. 토호가 이겼다. 버티기에 성공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대통령께서 이걸 혁신을 해가지고 더 개혁적인 사람으로 바꾼다 이게 아니라 자기 사람을 심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이라든가. 그러니까 국민들도 영남 토호가 이기든지 지든지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응원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도. 그죠? 그렇죠. 지금 보면 그런 뉴스에 대해서 그냥 다들 손가락질은 하지만 뭐 대통령을 응원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도 이제 다 알거든요. 저거 밀어내고 나서 뭐할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되게 싫지만 장제원 되게 싫은데 그런데 또 보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뭐 이런 그렇죠. 이제 반응이란 그러니까 말이죠. 국민들이 다 양가 알아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또 토사구팽 뭐 이런 것도. 그렇죠. 근데 이 토사구팽에 대해서 아 이게 바로 특수부의 특징이구나. 아까 제가 심리를 얘기했는데 특수부 하시는 분들은 이렇잖아요. 보통 막 어르고 달르고 해가지고 그분을 갖다가 어쨌든 막 얼러서 자백을 받아내죠. 별건 수사도 막 하고 압박하고 해가지고 자백을 받아내요. 그러면 이제 엄청 다 이해한다. 뭐 우리한테 협조해주면 또 좀 선처해줄게. 뭐 등등등등 해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자백을 하죠. 하고 나면 그날 저녁에 회식을 거하게 하죠. 특수부에서. 그죠? 뭐그 특활비 쓴 것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특활비로 합니다. 보면 다 그날 저녁이에요. 자백을 받거나 영장을 친 그날 저녁. 기소하거나 한건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냥이죠, 사냥. 사냥. 뭐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행태들은 참 그렇죠. 사실 비애가 있죠. 그죠? 좀 비정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딱 자백하는 날, 너무나 감사하고 회식한 다음에 다음 날 영장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뒤통수 맞는 거죠. 신뢰하고 있다가. 이게 특수부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녹여서 협조를 얻어낸 다음에 협조를 얻는 순간 바로 직후에 뒤통수를 때린다. 아우, 무섭습니다, 의원님. 아니, 그게 저는 이분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평생 일을 해왔어요. 또 어쩔 수 없는 면도 있겠죠. 그 일만 계속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러한 행태가 정치에서 지금 반복되고 그렇습니다. 이걸 계속 보는 게
너무 안 좋다. 아이들이 뭘 배울까? 네. 이걸 알고 이렇게 다 보니까 요새는 인터넷.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아무리 정치가 신의가 없는 없고 비정하다고는 해도 지금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약간 그런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지금 보면 그래서 그 동안에 뭐 고생 민주당을 위해서 뭐 저도 민주당에 또 애정이 있어요. 어쨌든 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민주당이 어쨌든 거기에 그동안 고생해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좀 아, 비정하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 상황이 참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정치가 계속되고 있어서 걱정인데 그나저나 이제 한동훈 장관이 오늘 온다는 건데요. 네. 출마를 아니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다 했는데 한동훈 장관만 지금 뭐 12월 말에 개각 원포인트로 한다는 거잖아요. 아 한대요? 띄우기로 예예예 뭐 한다는 소문은 파다 합니다. 예예 예. 그래서 한동훈 장관 돋보여야 돼가지고 따로 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이민청이 예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 정치로 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 뭐 예컨대 선대위원장이나 뭐 이런 걸 맡는다면 국민의힘이 막 지지율이 올라가고 수도권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럴까요? 한동훈 장관이 중도층에 소구하진 않죠. 예,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부 검찰 평생 있었던 분, 윤석열 대통령과 한몸 뭐 이렇게 다 알고 있고 또 실제로 그게 사실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이 이제 정부가 그 임기가 유지되는 동안 어쨌든 인사의 책임자였고 인사검증에 그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무 관련된 일의 책임자로서 특히 인사 참사 이 정부의 가장 큰 이제 실정이 인사 참사인데 그 인사 참사에 큰 책임이 있는 분이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그 정치가 사법화되는데 굉장히 일조를 많이 하셨다.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과 서로 막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말다툼하는 그런 모습들. 물론 그 의원들도 보면 이제 참 못마땅한 경우가 꽤 있었지만 어떻든 국민을 대신해서 나오는 국회에서 질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질의가 아무리 한심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막 함부로 하고 또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을 계속하면서 약간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적인 그런 태도를 계속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가 막 사법화되고 그 사법 활극이 난무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중도층이 일단 제가 볼 때 대체적으로는 검찰 시대를 끝내야 된다는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중도층 뭐 다는 아니겠지만 뭐 여론조사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댓글에도 하나회 특수부 무섭다. 그렇죠.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본인의 자기들의 어떤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잡아떼고 그다음에 또 증거 저 비밀번호 그 핸드폰 아이폰 비밀번호 아직도 공개 안 하죠. 저는 그분이 어떤 다른 사람들 다른 뭐 혐의자들 그 증거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할 때마다 굉장히 화가 나요. 자기는 왜 아이폰 비밀번호 안 풀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러면 조용히 있어야지. 왜 큰 소리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는 중도층은 지지 않는 경우가 꽤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어떤 효과가 있냐. 이런 건 있죠. 윤 대통령 인기가 많이 빠지면서 뭔가 붐업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자꾸 이제 사람들이 우리 안 되는 집안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죠? 응? 그런데, 뭔가 다시 활력을 좀 집어넣고, 될 수 있어. 이런 어떤 결집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치어리더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어리더, 그러니까 보수층에 대한 치어리더. 보수층에 결집. 대한 치어리더고, 실제로 확장, 그러니까 중도로 확장하는 능력은
없다. 확장성은 오히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다. 네, 그러니까 한계가 생겨버리겠죠. 예. 그러니까 검찰의 색깔을 더 뚜렷하게 하는 예,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면면을 보면 다 경찰이에요. 또 지도부를 보면.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사무총장, 최고위원, 뭐 예. 그죠? 예. 또 원내대표 다 예. 경찰. 그것도 아마 보안 저기 정보 정보 라인들. 예, 정보 라인 행위 결국 특수부하고 비슷한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이게 권력을 견제해야 될 국회 또는 정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 어두운 어떤 그 필요악으로 갖고 있는 게 일종의 정보 기능이잖아요. 네. 검찰과 경찰에. 여기 이제 국정원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분위기. 그런데 대통령은 검찰 평생 있었고 그 검찰에 같은 한 몸이었던 사람이 또 후계자로 또 등장하고. 네. 국힘은 이제 어떻게 되냐? 예. 검찰, 경찰 이런 어떤 그 저기 그런 걸 공안 공안 정당이 되는 거죠. 네, 공안 정당이 됐다. 아, 갑자기 시대를 막.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고 뭐 확장성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저 재밌는 거 좀 여쭤볼게요. 그 사실은 뭐 개각이 됐다 발표가 됐다고 해서. 바로 장관을 그만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과정 전체를 그렇죠. 보고 예컨대 교체하는 혹시 거죠.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고 지금 김현숙 장관이 그런 케이스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원희룡 장관이 그 전광훈 목사 집회에 갔어요. 본인은 개신교 신자여서 간 거고 간증하러 간 거고 내가 무슨 정치적 발언을 했냐 아니다라고 하지만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굉장히 차별적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북한, 공산당 이 얘기를 또 했어요. 자 원희룡 장관의 이런 뭐 개항 가서 이재명 잡겠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개항 간대요. 그래서 뭐 주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당 안에서는 아유 개항 안 갈 수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언론 보도는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원희룡 장관은 지금 마음이 급하실 거예요. 한동훈 장관과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아, 그죠? 예. 예. 한동훈은 띄워주는데 나는 안 띄워주고. 지금 이제 어쨌든 당에서. 당의 주류, 네. 대구 TK 쪽이 네. 한동훈에 대해서 또 미래를 거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물론 저는 이것은 윤석열 정권의 몰락과 함께 같이 어차피 그 생명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그것은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다라고 예.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장 보면 그래서 본인이 이제 비대위원장 이런 것도 좀 하고 싶고 그럴 텐데 네. 아, 네. 저 원희룡 장관이 그렇죠. 아. 그런데 이제 보면 어쨌든 인기도 네. 인기도 그러니까 보수에 아까 어필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동훈 장관. 예. 왜냐면 어쨌든 새 거잖아요. 새 거. 그렇죠.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새 걸 좋아. 그렇죠. 저는 사실은 새 상품. 새 상품. 저는 사실은 새 상품이 절대 좋은 게 아니라 새 상품은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 알고 보니까 예. 그냥 신선한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신선해 보이는 거였더라. 네. 근데 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이 나중에 뭔가 일을 맡겼을 때, 그러니까 네. 뽑기 전까지는 좋은데 뽑고 나서 진짜 막상 일을 할 때가 되면 꽝이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안철수, 그다음에 윤석열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신상이라서 굉장히 그런데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자신을 좀 더 어필하고 싶었을 텐데 특히 그 TK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뜨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보수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걸 잡기 위해서 이게 어쨌든 세력이 이렇게 두껍게 있는 세력이니까. 예, 예. 전광훈 집회를 간 건가요? 뭐 어디 간 거죠? 뭐 무슨 교회 강당 대구 교회, 지역에서 네. 열린 무슨 강연장. 예예. TK에서 있었던 현장에 갔는데요. 네. 근데 결국에는 뭐 본인도 거짓말을 했어요. 뭐 전광훈 목사 만난 적 없다. 뭐 이런 주장했지만 실제로 만난 장면이 영상. 그러게. 요새 세상이 비밀이 없어요. 바로 발각이 맞아요. 됐는데 그걸 또 코앞에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됐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기본적으로. 사실상 황교안 대표가 태극기 집회에 엄청 나갔었고 네. 그리고 뭐 삭발도 하시고 막 이렇게 했지만 결국 정치적으로 성공을 못했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이라는 분들이 왜 계속 이런 정광훈 목사한테 가가지고 어필하는지 그게 네. 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이게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게 보수의 텃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정광훈 목사가? 그러니까 저도 왜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힘이 센지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네. 근데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 그 국민의힘 당 저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통령 후보라든가 물론 이제 홍준표나 홍준표 시장이나 유승민 의원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네, 예, 예. 어쨌든 간에 정광훈 목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네, 예.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좀 약간 그 좀 극 좀 극단적인 기독교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독교 세력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좀 일부 그런 사람들이 네, 있죠. 네. 좀 정치화된. 예, 예. 근데 아마 이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맹목적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사실 정치를 하면서 맹목적인 지지 집단을 찾기 힘들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온라인 정치의 저는 폐해라고 보는데, 소위 이제 민주당 쪽에서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예. 그 팬덤 정치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거랑 성격은 비슷한 거죠. 근데 이게 종교 집단 아닐까? 뭐 신천지. 뭐 신천지는 아니겠지만. 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룹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치화된 정치화된 종교 집단이라는 거죠. 아, 정치화된 그러니까 종교 집단인데 그 종교에 그게 뭐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정치하고의 어떤 인맥 쌓기와 그런 어떤 연결을 통해서 네. 자신들이 권력을 권력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러니까 중세 시대하고 비슷한 거죠. 어떻게 우리 중세까지 내려간가요? 아니 그때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때 예. 그러니까 그때 그러지 않았을까? 뭐 아, 이런 거. 진짜. 그리고 이제 좀 손쉽죠. 네. 손쉽기도 하고 그리고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나도 그래야 되나 봐. 이렇게 네. 또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고요. 예전에 이제 그 탄핵 직후에는 정말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거기서 이렇게 막 린치하기 시작하면 엄청 피곤한. 막 댓글이 3천 개, 네. 3만 개씩 달리고 그렇죠. 막 이런.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온라인 정치의 문제라니까요. 네.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어떤 맹목적인 집단에 예를 들어서 500 명만이 있으면. 네. 돼요. 그 필요하군요. 500명만 있으면 돼요. 맹목적인 근데, 사람 500명. 그러니까 그건 돈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 500명을 그렇게 하긴 어렵고 그건 금방 문제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맹목적인 사람, 극성스러운 사람 500명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한 사람이 그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실제적으로 효과는 한 1,500, 2,000, 뭐 3,000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보면요.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요.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그렇죠. 사느라 바빠서. 네, 예. 그래서 뭐 댓글도 안 다시고. 맞아요. 예. 네, 좋아요도 잘 안 누르세요. 예.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예, 제가 얘기하거든요. 눌러주십시오. 이 깨어있는 시민을 딴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아주 매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데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유혹을 자꾸 느끼게 돼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 처음에 이제 보수 진영을 잘 모를 때 네. 원곡결에 이제 가잖아요. 뭐 다 가니까 그때 가서 보면 낯설다. 이게 이렇게 예. 되네.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거 아닌데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원희룡 장관 정도면 초선이나 이렇게 네. 이제 막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원희룡 장관 정도 되면 아실 텐데. 근데 그저께 그 국토부 기자단 대상으로 간담회를 했거든요. 네. 이 자리에선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수 통합, 중도 확장 이런 역할에 방점을 찍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전 대표 예, 함께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이제 나가지 못하게 해서 국민의힘에서 끌어안고 같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당파들이 보기에는
그래 놓고 그제는 이래 놓고 또 어젠 또 정광호 목사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아니라고 또 얘기를 했다. 거짓말 또 들통나고. 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했을까? 내가 1박 2일 사이에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겁니다. 예?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아니 예를 들어서 갔으면 갔다. 아니, 갔다. 예, 갔는데 아니 정광호 목사 못 만났다. 요거 얘기. 근데 인사한 게 다 나와요. 예. 그러니까 못 만났다 얘기도 할 필요가 없지. 갔으면 봤겠지.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요. 갔는데 예, 앞뒤로 연설을 아니, 했는데. 아니 세상에 이게 장관식이나 하신 분이 갔는데 목사님도 못 만날 바예요. 목사를 못 만날 바예요. 왜 갑니까 거기를.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냥 예. 듣보잡 예. 수준인 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참 당황하셨나 보네. 근데 중도확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준석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막 했는데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아마 중도확장 얘기를 꺼내신 거는 한동훈 장관과의 차별화. 아. 차별화하려고 예, 하신 것 예, 같아요. 예, 예. 이준석 기자들한테는 이성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차별화 하고 싶으니까 예. 또 원래는 사실은 그런 이미지였죠. 원래는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선언하기 전까지 그렇죠. 개혁 보수죠. 예. 그 아니 386 운동권 아닙니까? 예. 아 이분도 운동권이시군요. 어, 그럼요. 예 예. 네. 그런데 하여간 그랬는데. 어 양평 고속도로부터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많이 좀 안 좋아졌죠. 양평 고속도로 때 너무 놀랬죠. 그러니까요. 예. 그때 없던 그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취지로 예. 그 플랜 자체를 네. 무산시키겠다. 예. 그 저는 이제 뭐 국민의힘에 계셨으니까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공동선대위 얘기가 나옵니다. 네. 원희룡 한동훈. 원희룡 한동훈 투톱 체제로 선거를 치른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정치에서 공동으로 뭘 하면 잘 안 돼요. 그때 이 두 분이 손잡고 뛰면 이게 되게 치열한 거죠 지금. 아 엄청 치열한 누구를 거다. 하나를 하고 누구를 빼기가 예. 누굴 넣고 누굴 빼기가 힘든 거죠 지금. 그 우열을 하면 그걸로 완전히 사달이 날 수도 있는. 아니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보면 네. 자기가 터줏대감인데. 그렇죠. 한동훈이 뭔데 정치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네. 들어와서 예. 황태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 예. 어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아니 대통령이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대통령이 정치 하나도 모르고 당의 기반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여기 있는 토 세력들이나 기득권 세력들하고 어떻게든 봉합도 하고 적당히 교통정리하려면 내가 필요하다. 아, 네. 네. 뭐 객관적으로는 원희룡 장관이 현재 상황에선 당에 더 필요한 건 맞죠. 예. 예 굳이 예, 두 사람을 예, 놓고 본다면. 보자면, 왜냐면 지금은 알고. 대선 시즌이 아니잖아요. 예. 더군다나 당 내에서 검찰 세력이 너무 과하게 치고 들어오는 거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네, 있거든요. 예. 예. 우리 그, 저기,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지는 보수 정당 안에 네. 여러 세력이 있잖아요. 근데 TK 세력만 있는 게 아니고, 네. YS 세력도 있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YS의 그런 어떤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들,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보면 예. 검찰 세력이 설치는 거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겠죠? 네.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 이분이 뭘 지휘를 하냐. 언제 당하고 무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나중에 뭐 이렇게 그 얼굴마담 정도는 모르겠지만. 네. 국민의힘하고 당신 무슨 상관이지? 예. 뭔데 지휘한다는 거지? 특히 비대위로 오게 되면 그래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은. 예.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토호세력들 간에 예. 그 1대 이제 1라운드에서 토호세력이 이겼잖아요, 일단은. 예. 그래서 버티기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만약에 지고 인요한 위원장 이겼으면. 네. 이기고 이제 물러나는 분위기 됐으면 한동훈 장관이 멋있게 등장하려고 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런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이 다 뿌리가 뽑혔으니까 예. 거기에 이제 권력의 공백이 생긴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예. 확 들어가면 확 예.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려고 예.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며칠 전까지 막 왕성하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예. 좀 당분간 소강 상태 되셨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아, 1라운드에서 네. 생각처럼 되지 않고 이게 풀리지 않고
물러서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한동훈 네. 장관이 들어설 공간이 들어갈 공간이 애매해진 거죠. 한동훈 장관이 무슨 명분으로 갑자기 당에 뭘로 들어가겠어요. 그러네요. 예. 예. 아무 직함도 없잖아요. 아무 기여 한 바도 없고 당에. 네. 예. 당에 어떤 기득권도 없어요. 예. 그러면 나 인기 많으니까 나 막 이렇게 하면 다 따라올 거야. 범보수 가장 우호적인 가장 인기 있는 1위 후보는 한동훈 지지율이 높다.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거 하나밖에 없죠. 네. 실제로 보면 당내에서 예를 들면 현역 의원도 아니고 또는 당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애매해요. 무슨 명분으로 나와요. 갑자기 비대위원장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게 공정권하고 연결돼 있는데 의원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원희룡 장관은 내가 훨씬 더 유리하지 이러면서 등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서 어떻게 보면 경쟁한 상황인데 네. 글쎄요, 저는 대통령이 봤을 때 예. 과히 기분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예, 예. 대통령은 권력이라는 건 못 나누잖아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을 보면 기어 오르는 걸 절대로 못 참는 스타일 아닙니까? 네. 다 처벌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한 사람은 보니까 내 밑에 측근인 줄 알았는데, 네. 나를 막 뛰어넘네. 그리고는 막 자기가 대통령 벌써 대선 행보하고 있네. 그러면 저 사람이 인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이제 찌그러지는 거네. 이제 가는 거네. 더군다나 지난번에 그 3호까지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런데 반응이 나보다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건희 네, 여사가 네, 보면. 네. 그런데다가 원희룡 장관은 자신하고 별 인연도 없었는데 자기가 키워졌더니 막 이러고 있지. 그래서 윤 대통령이 과연 좋아하실까? 근데 요거는 윤 대통령하고 상의되지 않은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신들의 자발적인. 그렇죠. 네. 자가발전. 자가발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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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미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뿌리가 뽑히고 있기 때문에 토세력들하고의 잡은 손이 느슨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토세력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요. 지방에는 특히 쉽게 뽑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굉장히 개혁적이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으면 할 수 있어요. 또 떨어졌어요. 네. 근데 지지율 낮고 네. 대통령이 그분들을 이용했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네. 근데 이제 와서 팽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작동이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시나리오다. 네. 이런 길은 처음부터 가서는 안 된다라고 아하. 그때 그랬던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억지로 밀어내고 현역들을 밀어내고 네. 자기 사람들 심으면 어떻게 될 거냐 쉽지 않을 거라고 보죠. 그러면 이제 총선에서 네.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장관임예 내가 무슨 검사, 무슨 공안검사였네, 이러면서, 목에 힘주고 가도, 지역 주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당신 누구야? 이런 거죠. 아저씨 누구세요? 이제 거의. 이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런 거죠. 네. 왔어? 이런 거죠. 저 사람 왜 저렇게 네. 목이 뻣뻣해? 왜 인사 안 해? 허리 못 숙여? 이런 거.